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날의 삶의 그런 아픔과 고통, 실패와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의 실패의 그 아픔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에 그런 어떤 쓰라린 고통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사람에게 받은 그런 상처와 아픔,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겪은 그런 트라우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또 불행하고 암울했던 과거의 흔적, 크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졌던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분들, 그리고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지금도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과 같은 나, 망가진 그릇과 같은 내 인생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빚어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에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 위에다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만들다가 보니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생각일, 이 그릇을, 깨진 그릇을 버릴 줄 알았더니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진흙을 가지고 다시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도 내가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서 너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바꿔주고,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무언가를 쓰기 위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쓸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나의 실패하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인 인생도 다시 새롭게 빚어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귀한 축복을 담아서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서 운명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의 아픔과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나와요. 이 룻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룻기라고 한 것 같아. 룻의 그 생애가 거기 기록이 돼. 근데 사실은 보면은 룻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나오미기라고 해야 돼. 나오미. 나오미라는 그런 여성이 나옵니다, 거기. 근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남편과 두 아들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오붓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곳에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저 국경 너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충동질해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돈도 벌어가지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냐면 이국 땅에서 살아온 남편 엘리멜렉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 이제 그래도 두 아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모압의 처녀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다 죽고 만 거예요. 이제 이 모압 땅에 간 지 10년이 됐을 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한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아가지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슬픈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기근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정말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나오면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가라고. 그런데 이제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착한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나이 많은 나옴에게 큰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이을 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조상에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그녀의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압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갔던 것을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런 망가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이 나오미처럼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을 멀리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진 그릇처럼 망가지고 그리고 이런 불행과 슬픈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먼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완전히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돌보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양식을 충분히 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지만은 내가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니라, 품꾼으로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온몸에 돼지똥이 묻어가지고 돼지똥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도 순간 넘어졌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죄악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또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그 전사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어떤 한 번 죄악에 빠지더니 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새롭게 살려고 했을 때 그에게서 우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긴 하고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가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와 이런 어떤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깨어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축복된 삶을 사는 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멀리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걸 끊지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나 그런 모임도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취미나 오락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해 버려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인간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줬어,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과 상처와 그런 어려움을 안겨줬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그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그런 실패와 지난날의 부끄러웠던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런 어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것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려고 해도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절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이런 삶을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이나 하시고 용서해 주실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옛날에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 다시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어. 내가 이미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줬어.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옛날에 이런 부끄러운 삶을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회개했으면 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와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겠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나 같은 놈이 뭘 이러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빚으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하나님께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과감하게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과거의 이전 일을 회개한 다음에는 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을 딛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축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힘쓰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데 내 환경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처한 어떤 그런 것들이 도저히 이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축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이런 정말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 마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도저히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내가 가정생활에 실패했는데, 내가 사업에도 실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건강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 한번 20일을 작정기도를 하든지 40일 작정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겠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렇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만사가 변화됩니다.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작정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조금 기도하다 아이고 기도해도 뭐 변화도 없고 더 어려워지네.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 거 와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시작했으면 끈질기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잊고 새로운 인생 또 축복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요, 네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의식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 살지 못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의식을 바꿔야 돼. 먼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먼저 오직 마음을 뭐 하라고요? 먼저 새롭게 하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주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패배주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으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뭐 더 좋은 날이 오겠어,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첫째 마음을 바꿔야 돼. 두 번째 생각을 바꿔야 돼. 세 번째 우리의 언어를, 말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봤어요.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 그리고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그 인생이 굉장히 그런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 왜 그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있잖아요, 이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말로 다 까먹어. 이 말이 언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 기도해놓고도 어떻게, 집사님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 하나님이 집사님 기도했으니까 다 자녀들 미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 저것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파괴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해.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더웁죠. 근데 더우면 죽겠네. 더워서 미치겠네. 막.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어때? 아니, 이렇게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괴롭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축복된 사람.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왜? 어떻게 못을 막?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도 그랬지만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요?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은 혀를 그만 악한 말을 그쳐.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가 맨날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겠어요? 맨날 힘들어 미치겠다 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풀리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다네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딱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맹세한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맨날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죽을 일만 생기고 미칠 일만 생기고 힘들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어때요? 죽지 못해 살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지 못해 살 일만 생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가 진짜 안 돼.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뭐 지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안 도와줘. 근데 자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요즘 잘 지내죠? 그러면 목사님 진짜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런 거 목사가. 그럼 목사가 죽지 못해 살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뻔해. 그래 목회가 되겠어요? 안 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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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멘. 집사님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네, 주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맨날 일이 꼬여가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러면 이제 되는 일도 꼬여가지고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배경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구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굉장히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도저히 저 땅을 우리는 얻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12명 가운데 2명의 말을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거 데리고 와서 이것을 죽게 하려고 하냐면서 막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딱 하신 말씀만을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저 땅을 얻지 못한다, 우리 막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도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걸 딱 보고 깨달은 다음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의식을 바꿔야 돼.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이런 패배의식, 실패의식 이런 데서 살면 안 돼요. 성공의식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이런 의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보 4장 1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확신, 성공에 대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바꾸고 의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 또 축복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는요 모든 걸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여러분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저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했다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그런데 결혼하거나 사업하거나 무슨 이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그런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삶의 불행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뭐하라고? 철저히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런 걸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의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해서 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고 여전히 또 실패하고 또 불행한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 본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모세도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전과자 내가 지명수배를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철저히 이두로 양을 치면서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뭘 하려고 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서 쓰신 거예요. 여전히 미단광에 가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어요? 안 쓰죠. 근데 거기서 철저히 깨지고 변화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에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어떤 암울했던 어두웠던 그런 과거, 또 죄짓고 넘어지고 불행한 그런 삶의 흔적들,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받은 상처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로 인한 트라우마, 또 막 억울한 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끊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해버리세요. 아멘. 아유, 나 목사님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새로운 인생을 못 살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용서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1만 달러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치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해요?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하고는 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못해. 그러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하고 와.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전 일을 이제는 기억지 마세요. 아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의식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지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축복을 담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